한 달에 US 달러로 한 몇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 대세가 떠났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돌아왔죠. 제가 아무 공지 없이 영상을 안 올렸더니 뭐 아직도 뉴질랜드에 있는 거냐, 아니면 한국에 간 거냐, 무슨 일 있는 거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셨는데요, 감사하게도. 네, 저는 아직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여기는 오클랜드 근처에 파넬이라는 동네에 있는 로즈파크입니다. 장미공원이에요. 장미가 이렇게 만개했으면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 만개한 정도는 아니고 조금씩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원 한쪽에 자리를 잡고 오랜만에 수다를 한번 떨어보려고 합니다.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고 또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전에 일했던 카페를 그만뒀고요. 또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보시면 귀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머리를 했어요. 색깔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묶음으로 나눴을 때 이 아랫부분을 애쉬 그레이로 염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이 밑부분을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한 적이 있어서 아래쪽은 색이 막 완전 원하는 색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 뿌리 쪽은 되게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영상에서. 여튼 네,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할 겸 오랜만에 머리 염색도 하고 귀도 뚫고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게 아마 퇴사를 기점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2018년 4월쯤 됐었고 막 퇴사 며칠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었고 지금 11월이니까 벌써 11월이네요. 2년 하고 반 정도를 이렇게 유튜브를 해왔습니다. 생각보다 꽤 됐네요. 하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일단 퇴사 영상으로 빡! 채널이 떴고 그 이후에 이제 워홀을 와서도 제가 하는 컨텐츠마다 막 다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 몇 개가 또 알고리즘도 잘 타고 또 많은 워홀러 유학생 분들이 또 사랑해 주셔서 태어나 처음으로 여러 가지 광고도 받아보고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어떤 회사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뭔가 프리랜싱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투잡을 갖고 있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였고 두 번째는 유튜버로서,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걸로 돈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제 스스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겸 유튜버로 2년 반 정도를 열심히 달려왔는데 최근에 진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유튜브를 진짜 재밌게 하고 있나? 나는 촬영을 좋아하는 걸까? 기획을 좋아하는 걸까? 편집을 좋아하는 걸까? 출연하는 걸 좋아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한창 이제 채널이 크다가 요즘 약간 정체기를 겪은 지 좀 됐어요. 그 정체기를 겪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아마 모든 분들이 타격을 입은 원인이 됐을 바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 코비드가 터지고 난 후에 대부분의 워홀러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한국에 돌아가게 됐고 또 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새로운 워홀러나 유학생들이 뉴질랜드 또는 여러 나라에 들어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근데 제 채널의 메인 시청자분들은 아무래도 워홀러분들, 유학생분들이 본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제가 이렇게 영어 떠듬떠듬 해가면서 일도 구하고 뭐 외국인 친구들이랑도 만나서 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재미에 많이 사랑을 해주셨던 건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한국에 돌아가셨고 또 앞으로는 워홀을 가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제 채널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거죠. 영상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약간 재미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원래는 내가 만들어낸 영상에 반응이 어떻게 오는지 그런 걸 보는 재미의 영상을 만들고 올렸던 건데 이건 진짜 진심인데 어떤 영상으로 돈을 얼마나 버냐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어떤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어떻게 도움이 됐다 하는 반응들을 보는 게 사실 저는 더 재밌거든요. 물론 돈이 진짜 막 네? 뭐 몇천만 원, 몇 억씩 벌린다면 또 돈 버는 게 더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 영상으로, 제 채널로 뭐 많은 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요.
진짜 사실대로 말하자면 한 달에 US달러로 한 몇십 불? 그 정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최저시급도 안 나오죠. 제가 가끔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여러 분들을 만나면 그래서 유튜브로 얼마 정도 벌고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막 물어보세요. 얼마 못 벌거든요. 그걸로 뭐 제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뉴질랜드에 와서 처음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유튜브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 영상 만드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 일을 파트타임을 줄이고 그 줄인 시간만큼 영상을 만드는 거에서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투자한 시간만큼 더 수익도 나오고 조회수도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코비드가 터진 이후에는 그 투자한 시간만큼의 수익과 여러 분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해서 다시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을 최근에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일주일에 30-4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직업 자체가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직업이고 또 이렇게 손님들을 응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기가 되게 많이 빨려요. 일단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도 되게 아프고요. 종아리 터질 것 같고 발바닥 너무 아프고 또 이렇게 손님들한테 와 웃으면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사실 제 성격이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 물론 좋아해요. 근데 친구로서 만나고 동료로서 만나는 그 정도는 정말 저도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막 놀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사실 손님한테까지는 사실 손님은 어떻게 보면 남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웨스턴 문화에서는 손님들이 오면은 처음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막 Good morning, how are you? How's it going? 계속 물어보면서 뭐 어제 밤 잘 보냈니? 이번 주말 계획은 뭐니? 뭐 크리스마스에 무슨 플랜 있니?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사실 전 진심으로 안 궁금하거든요. 그들이 뭘 하든 지금 제 계획도 없는데 무슨 계획이 궁금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물어봐야 하는 게 아무래도 커스터머 서비스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강남역에 딱 내려가지고 스타벅스에 들어가는데 어서오세요. 어젯밤 잘 보내셨어요? 컨디션 어떠세요? 갑자기 물어보면 네? 이럴 것 같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진짜 이상한 문화인데 여기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라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님들을 어쨌든간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막 밝게 대해야 함으로써 기가 너무 많이 빨려요. 그래서 집에 가면 거의 뻗습니다 항상. 여기는 보통 카페들이 6시, 7시에 오픈을 하고 마감은 한 3시, 4시 정도 해요. 그래서 집에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4시 반, 5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게다가 뉴질랜드는 지금 여름이 오고 있어가지고 해가 진짜 길어요. 거의 8시 정도는 돼야 해가 집니다. 근데 퇴근하고 밖이 밝을 지언정 에너지가 안 남아있으니까 집에서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대에 등만 대면 바로 잠듭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남는 시간에는 신체적인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도비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무슨 강의를 끊었냐 뭐 어디 학교를 다니냐 이런 건 아니고 유튜브에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분의 강의를 열심히 하나하나씩 따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커피를 막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와서 친구한테 라떼 아트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점점 커피에 대한 지식을 하나씩 쌓아간 거고 공인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손님들이 제 커피를 먹고 오늘 네 커피 완전 맛있었어 이렇게 해줄 때 뭔가 직업적인 보람이 잘 안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를 혼자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한 걸로 돈을 만들어내고 돈을 벌 그러면 되게 보람찬 거죠. 드디어 내가 결실을 이뤄냈다 막 이런 느낌? 근데 커피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뿌듯하지가 않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직업적인 보람이 뭐가 중요하냐? 돈 벌리면 땡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일을 할 때 일 자체도 재밌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즐겁고 그 일이 만들어내는 보람이 저한테는 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보람을 못 느끼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까 최근에 고민을 하다가 여기 현지 뉴질랜드 교육 과정에 따른 고3 과정의 수학책을 두 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Calculus고 하나는 Statistics인데 고3 때 그 두 개로 나뉜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서 그동안 쉬었던 머리도 좀 돌리고 또 이걸 잘해서 여기에서 약간 과외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막히더라고요. 처음부터. 왜 막혔냐면 머리를 너무 안 써서 막혔냐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할 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 뭐 한국인 학생을 상대로 수업을 하든 외국인 학생을 상대로 수업을 하든 어쨌든 간 설명을 하고 문제를 읽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초에 예를 들면 밑과 지수 있죠. 그런 거 자체를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부터 읽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도 되고 좋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물론 이게 바리스타 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뭔가 제가 마음 한켠에 아 내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걸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버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좀 잡아주는 계기가 됐고 제가 학창시절에 그래도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수학이다 보니 뭔가 다시 내가 좋아하는 재밌는 문제를 푼다 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래서 커피랑은 상관없지만 일적인 보람이 없는 것들을 그런 마음들을 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퀴즈 언더 블럭에 나오는 어떤 자기님의 사연을 봤는데 그분이 과고를 조기 졸업하시고 또 카이스트를 나오셨는데 미국으로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유학을 가실 예정이었대요. 근데 유학 가기 전에 미국에는 삼겹살이 비싸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는 자기님이어서 이제 가기 전에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삼겹살 다 드셔보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갓 도축된 돼지고기를 드셨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아 이 갓 도축 된 돼지고기를 파는 창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시다가 그게 대박이 났대요. 그래서 연 200억 매출을 내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대박이 터져서 진짜 고민할 것도 없이 유학 다 취소하고 전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금 돼지고기를 팔고 계신데 아마 유재성 님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전공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 투자했던 시간이나 그런 게 아깝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진짜 제가 생각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했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는 그냥 공부하는 그 과정이 재밌었고 자기는 인생에서 뭔가를 하는 그 과정 순간순간이 재밌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머리를 스친 게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회사를 그만두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 후회하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저는 지금 인생을 순간순간 재밌게 사는 게 더 중요해서요 라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아 지금 너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영상은 미래에 또 흔들릴 저를 위해서 저 스스로한테 보내는 영상 편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여기서 영상 끝나? 아 뒷부분 날아갔나 보다. 앞에 했던 이야기에 이어서 말을 해보자면 결국 인간이란 게 계속해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가지지 못한 것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좀 더 풍요로웠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먹고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아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가족을 보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었다는 거. 근데 지금은 뉴질랜드에 있으니까 그런 것에 되게 제약이 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되게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아 이런 일상적인 지루함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과 좀 다른 곳에서 좀 더 다양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내가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크게 감사함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유명한 강연에서 어떤 연사가 말해줄 법한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그런 내용이고 또 못 들어본 게 아니라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입으로 내뱉어봄으로써 요즘 약간 슬럼프처럼 느껴졌던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또 스스로 즐거워하는 거, 스스로 재밌어하는 그런 일이 뭐가 있을지 계속해서 찾아보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요즘 약간 슬럼프가 온 것 같다면 또는 걸어가고 있는 각자의 길이 약간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